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%대를 기록하는 등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한 달 만에 물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.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9.1로 작년 같은 달보다 5%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상승률로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.3%까지 오른 뒤 8월 5.7%, 9월 5.6%로 낮아졌다가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10월 5.7%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.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입니다.